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서초울 박성중 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씨의 온라인의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8년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한 15개월을 4,280만 건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구성했고, 조국 씨에 대해서는 최근 18일간의 400만 건의 여러 가지 어떤 뉴스와 댓글을 가지고 이 자료를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문 대통령 빅데이터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제1탄은 문 대통령의 말과 글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2018년 11월에 그동안 문 대통령의 어떤 말, 그래서 남북관계가 5,795건, 경제가 2,495건에서 남북관계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둔다는 제1탄 시리즈를 저희 여의도 연구원에서 발표를 했고, 제2탄 시리즈를 지난 올해 1월입니다. 2019년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600일을 분석을 했습니다. 청와대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600일을 분석했는데, 그 당시 600일 중에 1800일 중에 공개 식사 일정은 100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당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동선을 언론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시리즈입니다. 어떻게 분석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 업체에 자료를 의뢰하고 저희들과 같이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월 이상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의 핵심과 긍부정은 어떻게 분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빅데이터 전문 업체가 14년간 축적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사전을 구축을 했습니다. 뒤에 가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사전에 규정된 긍부정 단어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분류했다. 무엇을 분석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4,700만 건을 분석했다. 문 대통령 관련 15개월 동안 4,200만 건, 조국 게시물 관련 428만 건, 이렇게 해서 거의 4,700만 건을 분석한 방대한 분석 자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 개요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데이터 수집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석 결과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보았고 북한 관련해서 뉴스 본문에서 나오는 것만 31만 건이 넘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앙 71만 건이 넘습니다. 문재앙을 보았다. 이것이 하나의 대통령에 대한 부분의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를 요약해 드리면은, 뉴스 헤드라인을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100개의 주요 키워드 중에 43%가 북한 관련 키워드입니다. 물론 이것도 가장 최소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와 민생은 19%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 2.4배가 북한 관련 키, 경제 민생보다 훨씬 크다. 너무 북한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뉴스 본문과 댓글을 저희들이 전부 해보니까, 그 뉴스 원문 키워드는 긍정이 55%, 부정이 45%에서 역시 언론에서 그
뉴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긍정이 더 많다, 55%, 부정 45%보다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국민의 댓글은 긍정이 30%, 부정이 70%, 30.1%, 69.9%에서 국민의 반응은 매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심도 톱10 기사를 한번 저희들이 보니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라든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도 톱10 기사로 다 들어와 있고, 그 댓글은 대부분 독재, 좌파, 경제 우려 이런 부정적 반응이 다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긴급 현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언론 키워드는 긍정이 30.4%, 부정이 69.6%, 댓글 키워드는 그보다 훨씬 나쁜 긍정이 21.2%, 부정이 77.9%에서 국민들은 77.9%에 해당하는 매우 부정적인 상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좀 더 소상히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 키워드 분석입니다. 쭉 여기 한번 표를 보시면은, 1번 정상회담, 2번 평양, 3번 김정은, 4번 남북해서 쭉 해서 100번에 보면 비정규직까지 나옵니다. 이 관련해서 정상회담, 평양, 김정은, 남북 관련해서 비중이 43%가 북한에 편중된 것을 보인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더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여기에 7번에 트럼프라든지, 8번에 한미라든지, 또 20번에 싱가포르라든지, 또 23번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 이것도 거의 북한 관련 거의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외교의 23% 중에 거의 한 7% 정도는 북한 관련이다 봤을 때, 실제 북한 관련 키워드는 거의 50%에 이른다. 반대로 경제와 민생 관련 보면은 경제, 기업, 최저임금, 일자리 등 키워드를 보면은 18%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와 민생의 3배를 북한에 쏟고 있다. 이제 경제와 민생에 쏟아야 할 때라는 것이 이 키워드의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앞에는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이번에는 뉴스 기사 본문입니다. 본문과 댓글 키워드 분석입니다. 뉴스 본문에 대한 부분을 앞쪽에 표를 한번 보시면은, 미디어의 뉴스 본문에서 보면 순위 20배에 보면은 북한 1번, 국민, 경제, 정상회담, 남북 뭐 이런 관련해서 뉴스 본문에서 보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같은 외교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미디어 그 보도 특성상 긍부정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옆에 긍부정 톱 20을 한번 보면은 문제는 부정, 평화는 긍정, 못하다는 부정, 노력은 긍정 뭐 이런 개념으로 긍정 부정을 평가했을 때 44.7%, 거의 45%는 부정, 55%는 긍정 뭐 이런 차원으로 나타난, 미디어의 특성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민심은 옆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못하다, 문제암, 빨갱이, 문제, 적폐, 독재, 쇼, 무능 이런 관련해서 69.9%가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30.1%가 긍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문 대통령에 대한 댓글 키워드 민심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70%가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은 댓글 키워드 중에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보면 긍정 동사 중에는 살리다, 경제를 살리는 이런 살리다에 20만 건이 있고,
잘 되다에 5만 5천, 가능하다에 6만 9천, 이런 좋은 측면도 나타나고 있고, 긍정 일반 명사에 보면은 평화 56만 건, 비핵화 32만 건, 발전 지원, 뭐 북한의 지원 이런 관련 16만 8천 건,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부정적인 게 훨씬 많다. 정치 이념에 보면은 빨갱이가 62만 건, 간첩, 좌파, 뭐 주사파, 종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부정동사에 보면 망하다 29만 7천, 떨어지다 20만, 힘들다 20만,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런 동사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부정 일반 명사 보면 탄핵 40만 9천, 재앙 40만 6천, 독재, 무능쇼, 조작, 드루킹, 내로남불 이런 것이 일반 동사, 일반 명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칭어를 한번 보면은 문재앙 71만 건, 전체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바가 19만 5천, 문통, 문슬람, 달창, 이런 문재인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댓글 많은 뉴스 톱10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문 대통령의 관련 관심도가 높은 뉴스 톱10은 우선 1번 보면은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좌파 정권 개판. 뭐 누구시라고 앞에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 관련 또 나라꼬리 독재 또 뭐 최악의 경제 무능 정권 또 김정은 대변인 좌파 독재 뭐 이런 그 어떤 톱10 뉴스가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한 네 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 또 문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묻자 국내 질문 안 받는다, 뭐 이런 내용. 또 경제 실패 프레임 안타까워 적극 소통해야 할 대통령의 말, 이런 내용들은 일부 들어 있습니다. 톱10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정책 기조 관련해서 보면은 적폐 기준이 뭐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적폐냐? 좌파는 예외냐? 독재고 내로남불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를 보면은 원인과 결과를 도치시켜 소득으로 성장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또 스스로 경제해제, 무장해제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북핵의 변호사가 되어 세계 외교를 하지 않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권 논란 이슈에 대해서 뉴스 제목 키워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치고 논란, 의혹을 연관어를 넣어보니까 주요 후보자 자질 논란 관련 뉴스 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 주변 인물 논란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국이라든지 김어겸, 손혜원 이런 관련. 그래서 논란, 의혹, 연관 키워드를 보니까 대부분 인사라든지 특감이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장관이라든지 투기라든지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논란 관련, 최근에 우리 국민과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을 18일간을 분석해서 430만 건의 뉴스와 댓글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긍정이 25%, 부정이 75%, 긍정이 25.4%, 부정이 74.6%, 25대 75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언론을 보니까 언론은 긍정은 30.4%, 부정이 69.6%로 나왔고, 댓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표현을 보니까 긍정이 22.1%, 부정이 77.9%,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정 비율은 굉장히 78%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민심이 좋지를 않다. 그 연관 키워드를 우측에서 한번 보시면
1번이 청문회, 그 다음에 의혹, 비리, 가족, 논문, 장학금, 특검, 사퇴, 적폐, 뭐 정유라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조국 사태를 정유라 사건과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국 플러스 딸로 연관 키워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논문, 역시 논문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학금, 그 다음에 서울대, 부산대 이런 그 입시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국민들의 의견 중에 대표적인 걸 한번 소개해드리면 고려대, 서울대, 의대까지 입맛대로 갈 수 있다니 아들아, 애비는 조국이 아니어서 서울대, 의대도 못 보내준단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거지 개돼지로 사는 건지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성적이 안 되는 아이를 부풀려서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는 자리를 권력으로 가로챘다는데 딸은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니 자기 자식을 능력과 상관없이 올린 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범죄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씨의 기자회견이 9월 2일 날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 전으로 어떻게 여론이 변했는지를 한번 민심의 부정, 긍정 키워드를 분석해 보니까 부정이 63.7%에서 65.7%로 2%로 오히려 기자회견 후에 더 증가되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다. 2분의 1을 북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네티즌이 본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앙이다. 국민이 본 조국은 사태다. 이상입니다.